와, 아니에요. 와, 감사합니다. 와, 비주얼 봐.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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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외로워? 아니요. 아니. 중랑역에 왔는데, 중랑역 하면은 포차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오늘 날씨가 딱 춥기도 하고 포차 분위기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중랑역으로 왔습니다. 여기 보면 포차가 와 이렇게 쫙 있어요. 저쪽 저기 건너편도 포차고 여기도 이렇게 쭉 다 포차예요. 와, 이거 분위기 짱이다. 이런 데서 먹는 술이 진짜 찐으로 맛있는 건데, 여기 포차가 우동을 진짜 특이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빨리 먹어보러 가보겠습니다. 짠! 여기 한일 포차. 생각보다 따뜻하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토마토 갖고 왔네. 우와, 좋다 좋다. 와, 분위기 좋다. 사장님 여기 몇 년 됐어요? 가르쳐주지 마. 왜 가르쳐주지 마요? 안 돼요? 오래됐어. 이쪽 라인에서 내가 제일 오래됐어. 아, 정말요? 30년이 넘었어. 30년? 와, 엄청 오래됐다. 와, 30년 동안 이렇게 포차를. 와, 메뉴가 진짜 많아요. 그 포차답게 메뉴가 진짜 쫙 이렇게 많은데. 여기 있는 거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있겠지. 아, 그래요? 와, 석굴도 지금 돼요? 석굴은 오늘 안 왔어요. 안 돼. 추워서 안 왔어요. 아, 너무 추워가지고 오히려. 사장님, 그럼 일단은 김치 삼겹이랑 라면 우동, 스팸구이도 하나 먹고 왕새우 계란말이도 해주세요. 아, 진짜 포장마차에서 먹는 계란후라이랑 스팸이 제일 맛있거든요. 하나 떨어졌다. 어? 어떡해, 내 스팸 떨어졌어. 진짜 아깝다, 내 스팸. 나 하나 먹어봐야지. 감사합니다. 와, 비주얼 봐. 짜증난다. 대박.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여기 구워져서 먹어요. 구운 김치 먹어가지고. 와. 아, 이게 술안주지. 와, 마늘 구운 것까지. 포차 감성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맛있어. 겉에 약간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되게 자글자글한 그 좀 나오는 삼겹살에 김치가 진짜 제일 맛있네. 색깔만 봐도 맛있죠. 아, 이건 계란 후라이 나오자마자 먹어야 되거든요. 반숙, 내 제일 사랑하는 반숙. 아, 먼저서. 사실 이런 포장마차는 봄, 겨울에 사람이 제일 많죠. 저는 약간 겨울 감성이 좋은 것 같아요. 추운데 껴입고 와가지고 따뜻한 우동이랑 라면 이렇게 김 나올 때 진짜 뜨거울 할 때 너무 기차 소리 막 열차 소리 막 진짜 크다. 바로 위에 그 열차가 다니거든요. 기찻길
아래 포차 감성도 있어요. 되게 좋다. 우와, 감사합니다. 다 먹을 수 있죠? 네. 와, 새우 진짜 맛있겠다. 새우 비주얼 무엇? 새우 비주얼이 끝장나는데? 선생님, 이거 안 까고 그냥 먹어도 되지 않아요? 먹어도 돼요. 이거 그냥 안 까서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부위라서. 좋은가? 이게 까면은 겉에 버터 향이 다 날아가거든요. 머리까지 다 먹어야 돼요. 진짜 맛있다. 술 없이 참을 수가 없는데? 지금 포차에서 술을 안 먹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배 불러? 괜찮을까? 혹시 먹는 사람 없죠? 있어요. 있어요? 네. 없다고 하셨으면 소주 한잔 시키려고 했죠. 세로랑 혹시 음료수 뭐 있어요? 콜라 하나만 주세요. 촬영할 때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있어야 돼요, 이거. 이건 원래 갖다 먹어야 돼. 아, 갖다 먹는 거야? 제가 갖다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원래 소주를 제로슈가가 좋아서 제로슈가를 많이 먹는데 포차에 오면 초록병이 이 수록병이 빠지면 진짜 섭하거든요. 안전하겠습니다. 아, 포차에 오면은 이상하게 술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세 배 더 맛있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 끝내주네. 이런 소리의 감성이 나오지? 와, 감사합니다. 우와, 드디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좋아하는 애들 엄청 좋아해. 너무 좋아요, 이거. 와, 짱이다, 진짜. 이거 감성 보이시나요? 이거 헬스테아 감성? 와. 와, 좋다. 와, 진짜 시원한 국물이다. 와, 좋은데? 마늘 얹은 다음에 일단 새우까지 얹는 거야. 우와. 보통 면 맛있다. 아, 참을 수 없다.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면이 기가 막힌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라면 5대장이 있는데 하나는 포장마차고 하나는 수영장 끝나고 스키장 가서 먹는 라면, 분식집 가서 먹는 라면, 하나는 라면을 다 좋아하네. 어디 가서 먹든 감성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힘내주네. 아, 좋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라면이다. 진라면 매운맛. 와, 아, 제가 그 먹방하는 사람인데 일단 라면으로 속을 채운 다음에 술을 좀 먹는 거죠. 와. 아.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소주랑 지금 제일 잘 어울리는 안주가 이거 같아요. 소주 딱 한 입 먹은 다음에 이거 김치 상자로 먹잖아요. 기름진 걸 딱 때려 넣으면 계란말이도 하나 먹어볼까. 참기름. 머리가 또 기깔 납니다. 앞접시에 좀 덜어 먹을게요. 면치기를 하세요? 아 정말요? 저 면치기 조금 하거든요. 아. 아. 너무 완벽한 소주인데? 형 취향은 XXX이면 우리 아들도 이거 마시고 찍으면 되겠다. 우리 세 가족이 다 아 정말요? 나 안주 시켰어요? 식었을라나? 감성적인 생각이 떠올랐어. 이렇게 남녀 둘이서 이렇게 술을 먹다가 고백을 하는데 기차가 지나가는 거야. 뭐라고? 뭐라고? 하고 딱 기차가 딱 지나간 사랑한다. 취한 거 같아. 안 취해. 아 우리 생년 딸도 아이스 취해. 나 4학년 때 나 뭐 했지? 먹었겠지. 동메달이요? 은메달? 예예예. 예. 키가 얼마나 크죠? 나보다 더 커. 정말요? 와. 아. 과장님께서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뭘 먹어도 다 맛있네요. 처음에 일단 계란들이부터 끝났어요. 계란 후라이 너무 잘하셔. 노른자를 안에 이렇게 가둬서 태우지 않고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여기 오래 살아가지고 여기 안 가본 집이 없어요. 여기. 근데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가 근데 딸기 맛있는 것 같아요. 딸기로 유명한 데가 있고 삼겹살로 유명한 데가 있고 또 해산물로 유명한 데가 아, 다 다르구나. 아. 스크림이랑 싸가지고 아, 소주 없이 안 되겠다.
새우 하트. 오씨 오늘 외로워? 외로워? 아니요. 아니요. 내가 외로워. 그만큼 떨어져서 앉아있어. 너무 맛있어요, 선생님. 다 맛있어요, 다. 김치 삼겹이 식어도 너무 맛있어요. 삼겹살집 삼겹하고 비교가 안 되냐? 제가 원래 방송하면 술을 잘 안 먹는데 술이 너무 생각나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아. 뭐야? 언제도 거의 다 먹었어? 어디야 이름이? 쯔양. 쯔양? 아니야, 쌍지읒. 그러니까. 쯔양을 지금 검색해 보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소주 한 잔 먹으러 보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 술은 안 취하고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우. 내 손님도 취하려고. 원래 술이 한 병에 7잔 반이 나온대요. 반잔을 따로 이렇게 나온 이유가 한 병 더 시키라고. 반잔 아쉬우니까. 이 여자 이태가 여자는 제가 같이 안 있어봐서 모르겠어요. 제 사형이야. 아직 법은 지키지 않지만은 그래도 사회에 이런 따로 놀자. 뉴스나 어떻게 술을 먹으면은 좀 소화가 더딘 것 같아. 술만 먹으면 약간 이렇게 막 배가 나오. 한 병을 먹고 일어나야겠다. 너무 맛있어. 저 이제 안 찍어줄까? 평소에 먹방 할 때 좀 막 달달달달 떨면서 먹거든요. 몸이 막 추우면은 먹방하기도 힘들고 이런데 안에 내복을 제가 오늘 두꺼운 걸 입었더니 하나도 안 춥다. 여기 보시면 이 두껍거든요, 안에 기모? 여기. 마지막 방송이야? 왜요? 내복을 다 보여주고 아니, 걷어서 보여주진 않아요. 입었어요, 이러면 돼. 내복을 못 보여줄 이유가 있어요? 내복을 입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내복을 살면서 처음 사봤는데 진짜 신세계예요. 관장하시고 사장님 여기 자리가 없어서 못 받을 정도로 진짜 될 텐데 어떡해요? 아예 그 정도 아니 가게를 한 두세 개를 사세요 그냥. 저도 여기 그냥 사고 친구라서 여기 잘 안 먹는데 그냥 열심히 잘 하시면 돼요. 슬슬 먹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장난을 잘 되는데 뭐 힘드니까 아. 마지막 우동. 아, 잘 먹었다. 아, 너무 맛있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포장마차는 진짜 따뜻할 때와도 좋지만 겨울에 춥게 먹는 또 그런 감성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눈길이 가고 있는 이 김치 삼겹이랑 다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